드디어 흥행 배우 이광수 vs 성추행 이성일. 이광수가 드디어 흥행 배우 반열에 오르게 됐다. 이광수가 주연으로 합류한 영화 탐정 리턴즈가 개봉 이틀 만에 주라기 월드. 홀른 킹덤을 제치고 박스오피스 1위를 차지했다. 탐정 리턴즈는 개봉 첫 주말 주라기 월드 홀른 킹덤과 1위를 놓고 치열한 경합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첫 주말 70만 명 이상을 동원할 것으로 보인다. 이광수는 탐정 리턴즈에서 권상우, 성동일 등과 호흡을 맞춰 영화에 웃음을 더했다. 탐정 리턴즈가 손익 분기점을 넘어선다면 이광수가 주연을 맡은 영화 중 처음으로 흥행에 성공하게 된다. 이광수는 돌연변이, 덕수리, 오형제, 좋은 친구들 등 여러 영화에 두루 출연했지만 흥행과는 거리가 멀었다. 이광수는 런닝맨으로 예능 이미지는 굳혔지만 아직 영화배우로 흥행력은 입증하지 못했다. 그런 만큼 탐정 리턴즈 흥행은 그에게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신하균과 호흡을 맞추고 있는 나의 특급 형제까지 기세를 이어갈지 주목할 만하다. 이성일 감독이 동성 감독을 성추행했다는 논란에 휘말렸다. 지난 7일 인디 포럼 영화제 개막식 뒤풀이에서 단편 영화로 초청된 남성 감독 A에게 성추행을 했다는 것. A 감독은 이 같은 사실을 알리는 한편 인디 포럼 측에 성추행을 신고했지만 오히려 인디 포럼 내부자를 통해 이성일 감독에게 신고 사실이 유출됐다고 폭로했다. 이성일 감독은 인디 포럼 전직 의장이자 현직 작가진이다. 이성일 감독은 A 감독에게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다. 정말 죄송하다고 문자 메시지를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A 감독의 공개 사과 요구에는 답이 없었다는 후문. 스타뉴스는 이성일 감독에게 입장을 듣기 위해 여러 차례 연락했지만 그는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 인디 포럼은 이 같은 사실이 외부에 알려지자 대책위원회를 열어 사건을 조사하고 있다며 신고 접수 사실이 유출된 데 대해 사과의 뜻을 밝혔다. 인디 포럼은 영화제 기간 동안 성추행 사건이 불거진 게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조현훈 감독이 2013년 폐막식 뒤풀이에서 여성을 성추행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활동을 중단하고 자숙하겠다고 밝힌 게 불과 한 달 반 전의 일이다. 인디 포럼이 이번 일로 거듭날 수 있을지 지켜봐야 할 것 같다.